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경제도서 이벤트가 이어지는 특별한 시간, 권기대 베가북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 이기는 투자 전략과 전망. 네, 저는 그 이 책을 딱 보고 아, 이런 책이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전 산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매크로 웨이브 탐구자라고 스스로 별명을 지으셨더라고요. 네, 매크로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이 사실은 매크로적인 요소에 다 영향을 받고 네. 특히 우리가 매크로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거나 고려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곤경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특히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매크로 웨이브는 무엇일까요?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 인플레이션, 고금리, 저출산, 고령화 빚 규제 등등을 꼽아서 짚어주셨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를 분석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적은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영향을 크게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을,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을 몇 개 뽑아본다면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역시 탈중국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탈중국이라는 것은 공장으로서의 혹은 공급망으로서의 중국,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중국,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탈피를 해야 되는, 의존도를 낮추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우리한테 남아있습니다. 네. 대안으로는 사실 한창 떠오르고 있는 인도라고 할지 혹은 이미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같은 곳, 그런 곳이 일단 공급원으로서는 부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시장으로 본다면은 역시 인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금 약했던 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 이런 시장들을 활발하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자주 생각은 안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무서운 마이너스 요소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뭐 0.6으로 내려갔다든지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가 17,000 몇백 명밖에 안 된다든지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14세 이하가 기껏해야 11% 정도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은 반드시 해결은 해야 되는데 20, 30년 가까이 노력은 해왔지만 그리고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은 딱히 해결책이 없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항상 염두에 두고 개선을 시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참 중요한 것이 부채 문제입니다. 2021년 정도 그때 주요국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 풀기 이런 정책 때문에 한창 이제 부채가 올라갔다가 대개는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부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만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벌써 6천조 원을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GDP 대비해 보면 270%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해결,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가계 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산성이랑은 별 관계가 없는 약간 소모적인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네. 더욱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저출산 대책도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 가지 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매크로 웨이브여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산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반도체인데요. 반도체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대 요소, 우려 요소를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 꼽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요소들이 사실은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 우선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를 본다면 첫째는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메모리 분야가 거의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을 시작했다. 이런 신호가 굉장히 강렬히 오고 있고 그다음에 AI가 ChatGPT와 더불어 AI가 부흥을 이루면서 AI를 구동하는 가속기라는 게 있는데 그 가속기에 꼭 필요한 부품이 바로 HBM이라는 반도체입니다. 고용량 반도체인데 HBM은 뭐 작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지만 이제는 AI 부음 때문에 누구나 아는 그런 반도체가 돼 있죠. HBM을 한국 업체 둘,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의 압도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 요소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 혹은 요새 흔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온디바이스 AI 칩 같은 것을 직접 개발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네. 또 하나의 요소는 차량 반도체.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대두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차량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텔레칩스라는 회사 그리고 최근에는 LX 세미콘 혹은 DB 하이텍까지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고요. 반대로 우려를 할 만한 요소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자체의 성능 개선이라는 것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이 어디로 넘어가 있냐 하면 후공정이라든지 패키징 과정 네. 이런 게 이제 주안점인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직은 조금 지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가 많을 것인데 그중에서 특히 휘토류라든지 혹은 반도체용 3대 희소가스 이런 것들이 중국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뭐 압도적인 근데 이 중국이 이런 자원들을 국유화 내지는 무기화해서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뭐 반도체 인질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것도 하나의 위협 요소가 되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굉장히 꿈꾸고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여기에 굉장히 또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자체의 반도체 역량에는 약간의 뭐 의심이 갈 수도 있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이 적극 협조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반도체에서는 약간의 우려 요소라고 보입니다. 네, 한미 동맹인데 이 가운데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어느 나라의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잘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런 것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죠. 여러 맞습니다.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소화해서 또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터리 얘기해 볼 텐데요. 배터리는 반도체를 능가하는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 대목이고요. 그렇죠. 또 우리 산업 경쟁력, 배터리의 내년 트렌드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내용도 볼 수 있을까요? 배터리는 다른 주요 산업 분야와 달리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탁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것이 일단 배터리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첫째 요소이고 네. 둘째로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기차에 들어가죠. 근데 전기차라는 것이 뭐 단기, 중기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오랜 동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예스.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능가하는 네, 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려할 점이 있다면은 이 반도체랑 비슷하게 배터리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원자재들이 많습니다. 다 이제 수입을 해야 되죠. 리튬을 위시해서
그런데 이 원자재의 공급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 뭐 가격도 뭐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이제 등락이 심하고요. 거기다가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뭐 2, 3년 동안은 전기차 자체의 수요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미 어떤 그 참신함의 요소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이제 사기를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풀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배터리라고 하는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거에 대한 그 개발이 일본과 지금 이제 앞뒤를 다투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선도를 해야 미래의 배터리도 더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스코 쪽의 리튬 가공, 그렇죠. 그래서 그 리튬 가공된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시기를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흑연 같은 경우도 네. 중국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품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무기화했을 때 우리 배터리 쪽이 받는 타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뭐 실리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습니까? 대체로 예 대체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꼽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전에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에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과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어느 정도 파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의 이제 큰 부분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아니면은 고객사의 네. 부탁에 의해서 위탁 생산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분야,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신약 개발에서는 물론 우리나라가 좀 뒤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글로벌 그 큰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자원과 인력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기는 사실 무리라고 보이죠. 그렇지만 위탁 생산, 위탁 개발, 방금 말씀하셨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의 위탁 생산 개발 능력은 단연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그 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 AI를 기반으로 한 메디컬 솔루션,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분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 루닛이라든가 딥노이드, 뷰노, 뭐 JLK 이런 회사들이 다양한 메디컬 솔루션을 내놓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는 그런 솔루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깜짝 놀랐던 모더나 이런 회사가 했던 mRNA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메신저 리보 핵산이라고 할까요? 그거 백신 개발의 한 방법인데,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독감을 독감에 대처하는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개발에 이 기술이 쓰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mRNA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제,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분야가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노보, 노디스크 혹은 뭐 위오비 이런 이름으로 잘 알고 계시는 비만 개선제. 비만은 사실 뭐 단순히 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당뇨랑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비만 개선제 그리고 당뇨 치료제, 이 두 가지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큰 분야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의 뭐 10개 이상에 해당하는 그 제약사들이 비만 개선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FDA에서 시판 허가를 내렸다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 이 분야도 아마 2024년, 25년 걸쳐서 본격적으로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툴젠이라는 회사가 유전자 가위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분야. 마이크로바이옴은 말하자면 우리 인체 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가리키는데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메디컬 제품들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분야인데 여기서도 다만 한 가지 아킬레스건 같은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이오 분야는 다른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뭐 로봇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영역이 있어요. 네. 바로 이제 바이오 소재, 원자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뭐 거의 뭐 원부자재 수입액만 연간 2조 이상을 투입하는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요 점을 앞으로는 좀 풀어야 할 숙제로 삼아야 될 것이고 몇 개 회사가 실제로 이런 그 바이오 소재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기업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바이오 소재 네. 배지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제가 하나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당장 생각이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드뭅니다. 이 분야에서는 예. 바이오 소재는 아직 드문 분야고 굉장히 개발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CDMO 1위를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수주잔고 3조 돌파했다는 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말 주가가 많이 달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와 작년 이렇게 2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이오주 확인을 해봤고 방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벌어진 분야가 K-방산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세계 4강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K-방산 경쟁력의 마지막 퍼즐은 뭘까요? K-방산은 사실 오래전에 시작되었어요. 역사는 한 50년 가까이 되고 처음에는 탄환을 생산했죠. 풍산 같은 데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상 방산 업체에서 항상 그 롤 모델로 삼았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본받고 이스라엘을 뛰어넘자 그랬던 것이 2022년에 수출액으로 봐서 이스라엘을 능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세계 4강이다. 4강으로 들어가자. 여기서도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특히 제조 자체의 능력이 뛰어나고 납기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문제. 납기는 방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국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에게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독일 이런 나라들을 아주 능가해서 호주 같은 데서 뭐 수주를 해낸다든지 이런 뉴스를 쭉 듣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산업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이렇게 이름을 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한 70종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30여 개는 선진국의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90에서 95 정도 따라 붙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진 경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풀어야 할 문제들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무기로 옮겨가야 된다. 특히 이지스함에 해당하는 세종 대왕함이 네. 우리나라 이제 그 함정으로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예. 이런 군함이라든가 잠수함 그리고 뭐 방위산업 전용의 솔루션이라든가 레이저 무기,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식의 그 새로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 이걸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남아있는 그런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함 잠수함은 독보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분야고 앞으로 네. 이쪽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네요. K-모빌리티 네. 가보겠습니다. 전기차 드론 같은 모빌리티 쪽에도 이슈가 이제 계속 날아들 텐데 전기차 시장 패권이 충전에 달렸다고 전망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충전이라는 게 사실 전기차 충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주유 성격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차를 충전도 하지만 전기차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옵니다만 몇 가지 그 스타일의 모델의 충전기 가운데 NACS라고 하는 자신들이 개발한 모델을 세계의 스탠다드로 채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구미 각국의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상당히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좀 지금 고민이 깊은 모양인데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가 그 충전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충전기 그 NACS 타입 그 충전기의 구멍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는 충전을 위한 것이고 두 개는 데이터 컬렉션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테슬라의 네. 욕심이 보이는 거죠. 네, 지난주에 현대차가 내년부터 테슬라 방식을 적용하겠다라는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기차의 패권을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도 가져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대신에 또 현대차의 전략이 있겠죠. 이 부분도 한번 예, 좀 확인을 해보면서 네.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배지 기업 아미코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찾아봤고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글을 주셨는데요. 건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은 중동붐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뭐 워낙 좋지가 않아서요. 뭐 네. 순살자의 이슈도 있었고 네.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직격탄을 받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진한 부동산 시황 반전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2600까지 올라오면서 많이들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부담 요소가 최근에 태영 건설도 네. 부채 위기에 대한 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너도토마토님께서 아까 부실 채권 문제 어떻습니까? 질문 네. 주셨는데요. 건설업종 알아보죠. 예, 예. 건설업은 사실 국내에서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국외에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건설이 살아나리라 그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여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나름 좋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벌써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가 나와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제 세워지고 했는데 중동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바뀌어 버렸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이거는 아무도 참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또 그게 끝나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으면은 재건 사업이란 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굉장히 이제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반대의 상황이 또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더 희망을 주는 곳은 사실은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해서 이라크라든지 UAE 각국이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프로젝트를 진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서 이미 많은 그 회사들이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동에서의 건설 프로젝트 가능성 그 외에도 뭐 저 인도네시아 행정 수도 이전이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가 미주 지역 이런 데로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장에서 나오는 경과에 따라서 건설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에서 네. 그 사우디의 마장가스 플랜트 수주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 진짜 살아나야 됩니다. 전망이 흐린 산업 분야 간략하게 볼까요? 우선 생각나는 게 게임 분야.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네. 게임 분야는 아직도 침체를 조금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유통 분야 그리고 계속 지지부진한 금융 분야 그리고 한때 반짝했던 메타버스 그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주변에 초등학생들은 아직 로블록스 많이 하긴 하지만 메타버스 예 전망이 생산성의 문제겠죠. 어둡습니다. 생산성의 네, 문제. 생산성. 알겠습니다. 내년도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터널을 빠져나온 다음에도 넘어야 할 고산 준봉이 몇 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AI, 로봇,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 다시 말해서 생산성을 다 같이 높여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혁신이 간절합니다. 우리 맞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자원의 부재, 정치적 노이즈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인 요소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베가북스 권기대 대표님과 내년도 비즈니스 트렌드 전망해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